코로나19로 위축됐던 축제와 단체 활동이 요즘 활발히 재개되고 있는데요. 안양의 한 단체가 군포시의 야외 체육시설을 대관해 지난달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. 그런데 이때 단체 회원들이 음주와 흡연 등 체육시설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포착돼 물의를 빚었습니다.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. 테이블 위로 각종 술병이 널브러져 있습니다. 업소용 생맥주 기계까지 들여오는가 하면 육상 트랙 위로는 술로 추정되는 액체가 쏟아져 있습니다. 지난달 말 군포 국민체육센터 야외 축구장에서 열린 안양의 한 단체가 주관한 체육대회 모습입니다. 주민들은 이 단체 회원들이 체육시설 이용 수칙을 위반한 채 행사를 즐겼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 텐트 끼는데 거기에서 남자분들이 앉으셔서 담배도 피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남편이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된다고 정신 없었어요. 막 그냥 실제로 여기저기 있고 막 술도 막 아예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따라서 마시는 것도 바빠서만 하셨고 어린이들도 있고 뭐 노약자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그래서 술 마시면 실수를 하잖아요.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지. 논란이 거세지자 군포 도시공사는 해당 단체에게 무기한 대관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. 이게 이제 중지 시간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 확인이 된 사안이라 어떤 뭐 퇴장 조치까지는 저희가 조금 버거운 상황이어서요. 그 운영 조례 7조에 맞춰 가지고 사용 제한 앞으로의 기약 없이 저희 시설 사용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. 군포시 체육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음주나 흡연, 취사 행위 등으로 공중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체육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 또 군포도시공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관 예약자와 자유롭게 도시명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해당 단체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다시 찾은 시민들의 일상. 활기는 넘쳤지만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.